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봄에 할수 있는 아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좀 동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 잘 따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손을 급히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급히 하고 이건 다 뗐어요. 네, 손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마시고 매번 안 하고 있다가 하니까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젤코코 74번을 일단 깔게요. 아트를 할때 중요한 게 이제 손님 손에 하는 거를 저는 중점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샵 원장님들이 거의 거래를 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다 보니까 방법이 다른 분이 이 아트를 뗐다고 해서 그분은 이거 사용 안 하고 나는 뭐 저거만 사용하던데 이런 거는 하는 그 방법 따라 다 틀린 거니까 그거는 개의치 않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74번을 바를게요. 저희가 헤어샵이랑 같이 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끄러워도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제 편집을 할줄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그냥 아트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렇게 투콧을 발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짜잔, 제 브러쉬예요. 다 모자를 썼어요. 자, 이걸로 이제 아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포니젤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83, 84, 85, 86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요. 꽃아트를 할 거라서 얘네들 이제 뚜껑을 다 한번 열게요. 열고, 얘네들은 이제 거의 시럽 느낌에 가까운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브러쉬를 이제 알콜에 아니면 클렌저에 조금 풀어주고요. 자, 13호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색깔은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 먼저 발라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주고요. 자, 이럴 때꼭 이거 13호를 사용하지 않고 2호를 사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주고요. 약간 색깔이 비슷한 요 연보라는 얘보다 조금 더먼 곳에다가 이런 브러쉬의 장점은 조그마한 곳에도 다 이렇게 싹싹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큐티클 라인이나 그루브월에 색깔이 없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늘색 가지고 또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조금 연하도록 나오게 너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옆으로 약간 옮겨가면서 해주세요. 이거는 뭐 규칙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라데이션. 노란색. 쭉쭉쭉쭉 내려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너무 일자 일자 일자스럽잖아요. 중간중간에 노란색을 이렇게 조금씩 넣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섞이진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해주시고요. 얘는 약간 저쪽으로 치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베이직 실 있죠? 얘를 발라줘도 되고 안 발라줘도 되는데,
저는 약간 코팅을 한번 하고 할게요. 색깔을 코팅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얇게 발라줄게요. 저희가 요즘 외국에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진짜 제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지만 마시고 써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큐어. 그런 다음 이제 꽃을 그릴 거라서 한번 닦을게요. 미경화가 없도록. 이거를 한번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1번을 꺼내서 아까 전에 사용했던 립 롱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꽃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묻혀가지고 뚜껑에다가 혹은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약간 풀어서 브러쉬 끝을 조금 넓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심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애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12시에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항상 조금 더 비껴가서 1시, 그다음 10시. 그다음에 7시, 그다음에 약간 옆으로 돌려서 3시, 그런 다음에 돌려서 5시. 이렇게 해놓고 삐뚤어져도 상관없거든요.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꽃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이드 선을 잡고 나서 하니까 조금 더 쉬워요. 여기에 꽃잎이 다일랑 말랑, 여기에 꽃잎이 다일랑 말랑, 조금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막 그렇겠죠? 하면서 얘를 쏙 빼세요. 알겠죠? 브러쉬를 힘을 빼면 돼요. 뒤로 돌려서 길이도 길고 짧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 그런 다음 다시 다 와서 아까 전에 사용했던 요네 가지 아이들을 또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또한번더 입혀줄 거예요. 레이어드. 그래서 내가 했던 색깔보다 조금 더 옆으로 비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펴가면서 대신 얘를 전체로 다 색칠하지 마세요. 꽃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색칠해주세요. 그러면 꽃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원근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진해지면서 훨씬 더 입체감 있도록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뭉쳐서 안에 있지는 않도록 꼭 주의해서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꽃잎을 그렸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고춧가루 낀것 같이 이빨처럼 거기에 껴 있을 수 있어요, 색깔이. 그거는 항상 잘 펴주셔야 돼요, 얘로. 브러쉬로. 여기 끝까지 다 바르지 말고, 요 중간으로.
색깔이 너무 진하면 양을 조금 빼고. 한번 덮어줍니다. 큐하고요. 자, 구름별을 등장시킬게요. 구름별에 1번 엔젤 스노우예요. 이 아이를 가지고, 자, 옆쪽에다가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꽃잎 끝쪽에, 이렇게 맺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이게 너무 과하면 안 이쁘기 때문에 딱그 구름별이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옆쪽에만 글리터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린 빨리 해야 되니까 큐어를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온볼의 핑크를 통 하고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 다음 이 아이를 요렇게 샤샤샤샤 펴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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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도록. 이렇게 물든 것 마냥 펴주세요. 그런 다음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 전체적으로 한번 바를게요. 베이직실을 바르는데 이 가운데는 내가 어차피 조금 도톰하게 옴브레 핑크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양을 조금 걷어도 되고 여기 양쪽에 양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줍니다.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큐어. 자, 그런 다음에 닦고. 닦은 다음 이제 꽃잎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리프큐트 나옵니다. 리프큐트 12호 이 아이를 가지고 아까 전에 꽃잎 그리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묻혀가지고 꽃잎을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사이사이에 그리도록 하는데 조금 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가운데로 잘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잘 보이나요? 자, 앞으로 그리도 이렇게 좀더 맞도록 눌렀다가 떼면 바로 그려지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 큐어를 할게요. 빼서
테이프롤 이용해가지고 중간에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조금 한번더 시켜요. 보라랑 아까 사용했던 핑크. 섞어준 다음에 마르게 만들어서 옆으로 펴줍니다. 꽃잎의 전체를 칠하시는 게 아니라 한반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큐어 한번더 하고요. 꽃잎을 베이직 실을 한번더 하고 해도 되고요. 그대로 여기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눌렀다가 떼고. 엄청난 겹겹이 꽃이 됐죠? 여기서 이렇게 흩날리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옆쪽에 한두 개씩 그려줘도 예뻐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펴할게요. 그런 다음에 포니 227번을 꺼내서요. 중간에 포인트를 중간에 점을 많이 찍어주세요. 점을 많이 찍고요. 여기 숏라이너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간 바깥으로 조금 더 당겨줍니다. 끝이 뾰족해 보이게. 중간에 수술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몇개더 찍어주고요. 이런데도 혹시나 필요하면 좀더 찍어서 표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런 다음 큐어. 그런 다음 탑젤. 무광을 해도 예쁘고 광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손님들은 광을 좋아하시니까 일단 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을 이렇게 바르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하고 그런 다음에 흰색을 이용해서 중간에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자, 흰색으로 조금만 하이라이트만 살짝살짝 찍어주면 끝납니다. 이건 탑을 안할 거예요.
해주면 틀려요. 한 거랑 안한 거랑. 그래서 흰색만 다른 데도 이렇게 조금씩 해줄게요. 좀더 디테일을 살리는 거죠. 예쁘죠? 이번에 큐어 마지막 1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죠? 성격 급한 거 미리 다 보여드려야죠. 미리 보여드려야 제가 되는 성격이죠. 급해서. 네,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아, 근데 손에 털이 많아요. 손톱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볼까요? 뿅, 이렇게. 엄청 예쁘죠? 이게 이렇게 하고, 다른 거는 지금 네 가지 쓴 컬러 있잖아요. 이런 애들, 시럽.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마블처럼만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꼭 따라해 보시고요. 이게 되게 포니젤로 지금 행사 이제 단종이 될것 같아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정혜경이었습니다.